닥터스탁 수장 3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1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댓글로도 방송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이슈 정리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 안에 고민이 되는 종목 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한 주식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주식시장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 선물도 준비해 드렸는데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말 보내고 온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전문가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 저희 민경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장 좀 침체되는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와 그리고 오전장 특징 종목들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문자 남기셔서 오늘 네, 방송 전까지 꼭 상담 마무리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이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다가 코스닥은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 코스피는 그래도 점심때까지는 상승을 잘 유지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약보합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2500선까지 깨지면서 지금 249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6% 내림세 보이면서 8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코스피 시장에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에코프로 관련돼서 2차전지 대장주들이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반전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요즘 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한 요즘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HBM 관련주들이 상승을 그대로 받아갔다면 지난주부터는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대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아시아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10%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고요. 그 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레칩스도 좋은 상승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섹터 위주로의 수급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실지도 궁금한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네, 일단 우리 미국 증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침체되고 중국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이제 주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걸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중국 증시가 무너지는 거를 또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이제 차트와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10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밑으로 14,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다시 한번 전고가 라인, 지난 7월 달 고점 가격대였던 14,4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전고가 14,400포인트를 돌파하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추가 시세가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빅테크 기업들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그 뒤를 이어서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의 14,000포인트 계속해서 반등 여부 체크해 주시고 위로는 14,4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3,650포인트 그리고 3,600포인트 구간의 과거의 저항대가 이번에 이제 돌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네,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위로는 이 3,850, 3,900포인트의 우리 올해 8월 달, 7월 달 고점 가격들을 다시 한번 인공지능 테마를 붙이면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직전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미국 반도체 나스닥 지수가 전고가를 돌파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연말 연초 뭐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증시를 추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부분들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코스피 지수의 우리 현재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자, 2,500포인트를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2,520포인트에서 음봉권 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밑으로 2,450포인트 그리고 2,400포인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 가격을 다지고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을 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00포인트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연말 연초 추가 상방 어디까지 2,65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네, 노려보시면서 우리 코스피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코스피 지수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까지 폭등 나왔다가 현재는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박스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내년 상반기 전에는 3월 혹은 5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맞물려서 2,650포인트의 저항대도 네, 길게 봤을 때는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현재 구간 기준으로는 밑으로 2,450포인트, 2,400포인트의 지지반등 여부 활용하시고 위로는 2,5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충분히 2,65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별 종목들은 웬만하면 코스닥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들은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야 우리 코스닥 지수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자, 790에서 805포인트 구간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폭등이 나왔고 그 캔들을 또 방어해주면서 상승이 나왔던 캔들을 이번에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탈환하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790에서 805포인트의 지지반등 여부가 중요하고 위로는 다시 한번 지난주 고점 가격대였던 820포인트 구간에서 850포인트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네, 돌파하는 데 성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뭐 크지 않은 물량이지만 순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마이너스 0.58% 정도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810포인트 기준 밑으로 805포인트 그리고 7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야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위로 820에서 850포인트 돌파 여부를 연말, 연초 계속해서 충분히 기간 반등 노려보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가격 조정 거의 7월 말부터 한 3개월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몇 개월 정도 가져간 이후에 내년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이 8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전고가 수준까지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현재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오늘 제시해드린 변곡 가격에 이제 돌파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조금 긴 그림에서는 금리 인하됐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직전 고점까지의 상승을 충분히 길게 노려보시면서 상승 수혜를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선 돌파 여부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조금 내림세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우리가 205포인트만 잘 지지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유료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들, 또 좋은 수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탑5 저희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제시해줬던 두 가지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은행은 50% 이상,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7%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세 가지 종목들은 11월에 제시를 해주셨죠. 특히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11월 13일에 제시해주셨을 때가 52주 신저가가 나왔을 시점인데 또 가장 낮은 구간에서 잘 저희가 매수 진행을 했고요. 현재 22%의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추가적으로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다섯 가지 종목들 중에서 오늘 AS 진행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제 AS 진행할 종목은 필에너지, 이차전지, 우리 장비 관련주에 대한 우리 추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에너지 종목이 상장 직후에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공모가까지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조금의 거래량만으로도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는 품절주, 우선주, 테마주,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가능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도 바닥인 종목들,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 공모가 약 17,000원 정도 밑으로 가격이 하회했었던 우리 필에너지 종목의 차트 보면서 지금 복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6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필에너지 종목이 저점까지 마이너스 70% 이상의 폭락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봉이 만들었었던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우리 장대은봉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1월 13일 월요일 방송에서 17,000원 이하 공모가 밑으로 물량을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물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라고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장중에 플러스 약 19% 정도의 이제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20% 이상의 좀 상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21,000원 가격대를 100원 차이로 좀 완전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자, 시가 라인이 17,500원이고요. 이번에 저점 다진 캔들이 자, 18,500원 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과 18,5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자, 12,000원 정정하겠습니다. 자, 21,000원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21,000원의 매물대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강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 과거에 자, 저항받고 지지선을 이탈한 캔들의 변곡 가격이 25,00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25,000원 가격을 지켜주고 39,000원까지 14,000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50% 정도의 45%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 그런데 그 시세를 이번에 갭으로 이탈하면서 이제는 25,000원 가격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필 에너지 종목이 21,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3차 목표가가 되니까요. 밑으로는 17,500원, 18,500원 지켜주는지를 잘 체크해 주시고 위로는 다시 한번 이 폭락한 이후에 단기 저항 가격인 21,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돌파를 못한다면 21,000원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21,00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3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에너지 한 달도 안 돼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일단 위에로는 21,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가능성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래 하단으로는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특징주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전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갑자기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과거의 한계점, 저항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칩스앤미디어, 우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오늘 네, 오전장 첫 번째 특징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부정적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9%의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부정적인지 네,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종목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이 이제 유통지식수가 잠겨버리게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물량이 언제 상장되는지를 우리 공시를 통해서 우리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은 자, 무상증자의 신주 네, 상장 예정일이 12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1일 금요일에 네, 우리 964만 주에 대한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악재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악재가 있다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 물량이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금요일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됩니다라고 내일 시간에 네, 공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시간에 칩스앤미디어 종목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된다라는 공시가 사전에 나오게 되면은 자, 악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수요일 날 주가가 갑자기 장대음봉을 기록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따라잡는 선택보다는 자, 올라갈 때 내가 우리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만 남은 우리 칩스앤미디어 종목이 무거워져서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미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뭐 수익금 챙긴 비중으로 우리 눌림목 자리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던가 아니면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종목 교체 기회를 노려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5분 봉상 네, 지지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드리면은 자 11월 27일 월요일 약 29,500원 캔들 위로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을 방어해준 분봉상 눌림목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대가 약 31,000원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우리 칩스앤미디어 종목은 31,000원 이탈 시 전량 입절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지지선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29,500원 가격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종가 그리고 화요일 시가 이탈 시 저는 가능한 우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수익 확정 짓는 전략 취해가시고 오늘 제시해드린 31,000원, 29,500원 입절선 대응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31,000원까지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좀 아쉬워하지 않고 전량 익절하는 관점으로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업종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오전에 사실 강세 보였던 특징주가 반도체 네. 종목들 말고는 거의 없어서 그쵸.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 우리 어보브 반도체 종목을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총평은 긍정적, 우리 매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먼저 점검을, 이제 결론을 먼저 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반도체 종목인데 아까 살펴봤었던 칩스앤미디어 종목은 이미 폭등한 고점에서 금요일에 악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에서의 의견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어보브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과거에 14,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7,500원까지 반토막 정도 마이너스 45%의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12,000원까지 50%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우리 어보브 반도체 종목의 저점에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다면 매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매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이중바닥 부근에서의 저점을 다지다가 오늘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오늘 유입되는 모습 이제 포착이 됩니다.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지고 장대양봉을 기록했을 때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자, 어보브 반도체 종목이 갑자기 우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자, 여기서 캔들이 잘 안 보이시네요. 화면상. 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자, 바로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세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9,400원에서 12,500원까지 30% 정도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9,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게 불과 몇 달 만에
뭐 30%, 2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면 누군가가 우리 어버브 반도체 종목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테마주 형태로 태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가격을 잘 추적하고 계시다가 그 자리까지 빠졌을 때 저점 매수 통해서 30% 상승 노려보고 저점 매수 통해서 20% 상승을 노려보는 이런 형태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바닥에서 대량의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우리 장대양봉 그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버브 반도체 종목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8,000원, 8,500원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 저점 매수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반도체 쪽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일단 대량으로 좀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게 일단 태동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이런 종목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저점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지막 특징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인데요. 우리 대성그룹의 지주회사 대성홀딩스 종목이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상한가 특징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 종목의 재무적 관점, 이슈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결론은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일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3,000억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부터 매출액이 3조 원대. 그리고 2021년도에 4조 원대, 작년에는 매출액이 5조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000억, 1,600억, 1,400억. 이렇게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자, 이제 미국 기업들은 저평가돼 있으면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이슈가 붙지 않으면은 좀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실하고 저평가돼 있는 구간에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 이제 차트상 확인이 됩니다. 자, 과거의 시세가 나왔을 때는 자, 우리 대상홀딩스 자회사를 통해서 뭐 천일염 그리고 소금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소금과 관련된 테마주 이제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그런 천일염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과거에 만 원까지 단기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자, 만 원까지 상승을 반납한 바닥권 구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대량의 이제 거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소금, 뭐 천일염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붙은 게 아니라 좀 정치 테마 쪽에 이슈를 붙이면서 이제 장기평 라인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동안 거래량 없이 횡보하던 종목이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항 가격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8월 고점 가격대 8,700원 가격대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8,700원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다시 한번 전고가 라인 1,500원 가격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도록 하겠고요. 8,7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우리가 눌림목 자리 단기적 관점에서 단기 매수 타점으로 관심 있게 8,700원 라인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로는 상방 1,500원을 돌파하는지 꺾이는지를 보고 매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5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위로는 어디까지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대까지 네, 추가 상방 열려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이번에 정치 테마주로 갑자기 둔갑하면서 네, 대량의 거래가 유입됐기 때문에 8,700원 기준 잡고 위로 네, 추세 상단 구간 1,500원, 13,00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기 적절한 종목으로 우리 대상홀딩스 종목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랫동안 조금 시장에 소외돼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번에 정치 테마와 함께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9,020원인데 만약에 과거에 8,700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벌써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차트적으로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일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전문가님의 선물을 준비해뒀는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손익비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3% 5% 단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잘못 물렸을 때 기준 없이 손절 대응을 못했을 때 마이너스 30% 50%의 급락의 공포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저점인 종목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선별해서 우리 노랑톡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뭐 내가 사면은 거기가 좀 고점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저점인 종목들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점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비법,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댓글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왔던 문자들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에코프로머티고요. 매수가 94,00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 8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현재 주가는 12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주가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네. 어디까지가 가능성이 네. 있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공모가 대비 3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막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폭등했었던 종목들의 결과가 시간이 흘렀을 때 그리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상승이 꺼질 때, 즉 음봉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익절선을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우리 공모가 4만 원 밑에서 이제 신규 상장된 우리 에코프로 머티 종목에 대한 우리 지지선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을 봤을 때 3만 6천 원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약 12만 6천 원 가격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 이제 폭등이 나왔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평단가가 자 6만 4천 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평단가를 이탈하면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서 추세 이탈 시 발생될 수 있는 추가 하락을 피하는 전략을 일단은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 관점에서는 저는 11만 원 가격을 기준 잡고 대응하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만 원 가격의 캔들을 보면은 자, 오늘 이제 11만 원 가격대를 저항받고 이 가격대를 돌파 못 하다가 오늘 이 11만 원을 다시 네,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네, 위로 1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과거의 이 10만 5천 원, 11만 원 과거의 저항대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자 10만 5천 원, 11만 원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서 이제 이번 주 시가 이탈하는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을 잡고 싶습니다. 이제 하신다면은 자 이번에 눌림목 가격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캔들이 약 11만 9천 원 캔들입니다. 자 11만 9천 원 지지받고 그 가격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도전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짧게는 11만 9천 원 이탈 시 절반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길게는 11만 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네, 시세 차익을 챙기고 그리고 수익을 챙기셨다면은 다시 한번 저점이거나 아니면은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교체해서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금 11만 9천 원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일단 일부 익절을 하고 저점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두 번째 종목은 영풍제지고요. 매수가는 3,45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영풍제지 사태 이후로 사실 급락세를 보였죠. 3,000원대 가격을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일단 4분기에 영업손실만 2,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영풍제지 종목이 7번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었던 일당들이 이제 수강되는 과정에서의 주가의 급락이 나왔고 반대 매매로 인한 뭐 키움증권이 5천억의 손실이 영풍제지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또 이슈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먼저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기업이 뭐 얼마나 이제 실적을 기록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기술적 관점에서는 일단 영풍제지 종목의 과거력을 통해서 자, 얼마를 기준 잡고 얼마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이 종목을 더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10월달 우리 저점 가격대가 2,700원 가격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700원 위로 자 2,800원 가격대 위로 강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캔들을 시작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약 20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구간이 현재 이제 3,000원 부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자,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20배 정도 상승이 나왔던 2,700원 그리고 2,800원 가격을 이탈 안 한다면은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이제 상승 노려보시면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2,700, 2,800원 가격은 꼭 지켜야 되는 지지선이니까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서 우리 연말, 3월 달 우리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는 좀 피하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상 기술적 관점에서 자,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2,700원, 2,800원의 지지 라인대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단기 목표가 3,500원 가격과 그리고 4,100원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요 가격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과거에 7연속 하한가가 풀리고 이 종목의 가격을 3,500원 가격을 지켜주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고 3,500원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위로 3,500원 가격이 네, 단기 저항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4,100원 가격대 위로 네, 한번 대량 거래가 이제 터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가격에서의 이제 저항을 이제 이번에 또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1월 8일에. 그렇기 때문에 4,100원 뒤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고, 그 가격을 지켜주다가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그리고 다시 4,100원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700원을 안 깨면 우리 평당가를 조금 더 뭐 1배수 정도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목표가를 저는 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100원까지 연말 연초 3월 달 전에 비중을 줄이는 네, 비중을 정리하는 형태로 단기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3,5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던 4,100원 선이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량 또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함께 종목 상담 나눠보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비중과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에서도 편하게 대화하셔도 괜찮고요. 또 시장과 관련된 자료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선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종목에는 이제 저점과 고점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업황이 좋아져서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고점이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저점인데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호황기일 때 고점에 사는 게 아니라 안 좋고 턴 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할 때 매수해야 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신가분들께
네, 우리 노랑톡에서 매일매일 관심주 리스트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미 호황이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그런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단기 상승을 노려보다가 크게 다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배제시키고 가능한 저점이거나 대시대 초입인 종목들 위주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좀 큰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4만 2천 원, 그리고 비중은 18%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도 조금 소폭의 내림세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개인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조금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었고 반대로 외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현재 구간 어떤 AS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재무적 관점에서는 회사는 앞으로 향후 철강 플러스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점점점 매출액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과열된 것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고가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까지의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 재무제표 잠깐 보고 그리고 차트상 우리 시청자님께서 평단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밑으로 지지선과 그리고 평단이 가능할지에 대한 진단 빠르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포스코홀딩스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실적이 60조 이하에서 2021년도 76조 그리고 작년에는 85조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추이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점점점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증가해 나가는 그런 추이를 앞으로 또 보이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외형이 커지고 2차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장을 증설하고 네, 소재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한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미래차 시대가 시대를 거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쪽의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의 이제 기술적 구간에서의 문제는 자, 이미 그런 기대감들이 7월 달 힘을 모아서 76만 원까지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 구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76만 원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옆으로 박스권 네, 기간 조정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고점 가격대가 53만 원 부근 우리 신관님 평단가고요. 이번에 저점 가격대가 약 39만 원, 40만 원 부근으로 예, 추세 하단의 저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긴 그림에서 자, 39만 원, 40만 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리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5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고가 매도 통해서 이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40만 원 가격 그리고 44만 원 부근까지 눌러줄 때 이 저점에서 물량을 재확보하는 형태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30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자, 60만 원 그리고 그 60만 원 위로 70만 원대에서 76만 원에서 자, 40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40%의 폭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의 누군가가 이제 공매도 금지든 뭐 시장이든 이슈든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 자리 자 43만 원, 44만 원 부근 이탈 안 하면 여기서 반등할 때 좀 평단가를 낮춰보는 전략 그리고 밑으로는 자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저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 안 하면 40만 원 초반에서는 내가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저점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53만 원 가격으로 좀 명확하게 형성됐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기간 조정이 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53만 원, 54만 원까지 올라오면 좀 약 손실권 평단가에서 물량을 줄이고 다시 한번 40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을 때 재공략 관점으로 접근하겠다. 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이제 큰 뭐 30조에서 40조 정도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움직임이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으로 테슬라가 가고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대형주들도 네, 그 친환경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따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두시고 좀 천천히
네, 좀 출구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44만 원 아래로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평단가를 조정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펄어비스고요. 매수가 40,6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연중 최저점을 오늘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 일부 종목들은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또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의 출시가 또 1년 가까이 지연된다라는 소식에 증권사들에서도 이 매도 리포트를 많이 내놓기도 했었고요. 주가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떤 관점 필요할까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하시거나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게임 관련주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주들처럼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나오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 특정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게임이 흥행을 이루게 된다면 높은 영업이익으로 네, 조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중국의 게임 승인 판호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풀리느냐에 대한 큰 모멘텀이 한번 남아 있는 종목이고 현재는 엄청난 가격 조정 이후에 지루한 박스권 기간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의 끝은 대폭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폭락했고 저점만 확인이 된다면 그 저점에서는 물량을 보유하고 엉덩이를 무겁게 좀 투자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저는 조금 나중에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자, 2021년도 증시를 강타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자, 메타버스 NFT P2E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위로 가고 P2E 메커니즘이 게임 관련주들의 테마로 붙으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제 테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14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자, 3만 7천 원에서 추세 하단의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조정은 14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마이너스 70%의 가격 조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의 추세 상단이 약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다면 자, 이 종목의 박스권 구간에서의 목표가는 약 5만 9천 원까지의 상승을 저는 충분히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 관점에서의 1차 저항대는 4만 7천 원 가격을 제시해드리지만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자, 5만 9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우리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빠졌을 때 3만 5천 원, 3만 7천 원 이 작년 10월 달의 저점 수준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진다면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나서 반등 구간 단기 목표가 4만 7천 원, 추가 목표가 5만 9천 원까지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보유의 관점으로 보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5만 9천 원까지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G 모빌리티고요. 매수가 8,9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0.9%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8,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KG 모빌리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사명을 KGM으로 변경해야 될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의 또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주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평단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사명이 쌍용차였고 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상장 폐지될 뻔한 위기에 있었으나 KG그룹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제는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꿨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상표권을 좀 미리 좀 얌체처럼 이제 좀 등록해놓은 이슈 때문에 다른 사명으로 바꿔야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현재 표현을 하자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 이제 업황이 앞으로 좋아지는 과정에서의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제가 제시해드리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더 높은 상승을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과거의 쌍용차가 이제 대규모 적자가 뜨면서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좀 밟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3분기까지의 실적을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실적이 어떻다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팩트만 놓고 봤을 때 대규모 적자가 떴었던 회사가 이번에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폭이 앞으로 점점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점점점 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매출액도 성장해 나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아차, 현대차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사실 경쟁 회사들이 없는데 자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의 어떻게 보면 그 뭐 항공주로 따지면 아시아나 대한항공 밑에 저가 항공사 느낌으로서의 우리 완성차 업체로서의 그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는 이벤트가 이제 내년 연말 혹은 25년도 초에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모빌리티 쪽 종목들이 또 큰 시세를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회사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유사 사례로 꼭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의 유사 사례로 자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다가 회사가 망할 뻔하고 자 2,000원까지 무너졌었던 우리 과거 네, HMM 종목이 자 업황이 안 좋았었던 바닥에서 대규모 적자가 뜨다가 우리 이번에 해운주들 코로나 터지고 운임이 증가되면서 2,000원짜리였던 종목이 우리 과거에 5만 원까지 25배 2,50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될 때 거기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셨던 우리 KG 모빌리티 종목도 지금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 이번에 저점을 다진 6,900원 캔들 그리고 7,000원 초반 캔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저점에서 물량을 보유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이 9,000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최소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대까지 우리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 쌍용차가 앞으로 수년간 회사가 성장한다에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1년에서 2년 이상 네,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과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자, 아미노산과 관련된 바이오 소재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우리 대봉 LS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이제 방송 들어오고 나서 이 종목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매수가 위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지만은 우리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까지 빠졌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권고드리고 싶은 종목이 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부연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아미노산과 관련된 우리 바이오 소재와 관련된 이슈로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그 시세를 반납한 눌림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9,300원에서 8,800원 가격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걸 권고드리려고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로 선별을 했는데 자,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요. 자, 오늘 오전장 네, 이 9,300원 밑으로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다가 갑자기 네, 점심시간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상한가 가까이 지금 20% 이상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 막판까지 조정 시 9,300원에서 8,800원 부근까지 눌림목 구간까지의 낙폭을 확대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기 이전에 눌림목 가격대가 약 8,300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8,300원을 손절잡고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자리 8,800에서 9,300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 매수 기회, 눌림목 기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상승이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빠졌다 반등하는 구간에서에 대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9,800원 라인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2차 11,000원 가격 과거의 11,000원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눌렀다 반등이 나온다면 1차 9,800원, 2차 11,000원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조금
시세가 이제 방송 들어와서 좀 빠르게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은 네, 눌렀을 때 우리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계속해서 노랑톡에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함께 우리 대시세 초입에 있거나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에 대한 단기 상승도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대봉 LS였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